자, 오늘은 일곱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1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요한계시록의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인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계획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이전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해서 형성이 되어지죠. 그 계획이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이전에 계획이 되어졌고 오순절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에 교회의 몸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 조직체였던 제자들의 모임이 사도들의 모임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유기체가 되었죠. 살아있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라오디케아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약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까지 일곱 교회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어떠한 공격을 받게 되지고 그 공격을 어떻게 대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요한이 기록하던 이 시대에는 다 드러나지 않았죠. 다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거의 다 드러났죠.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시작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왔고 이미 왔고 그것도 거의 끝자락에 지금 온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이후에는 교회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신비는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죠.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2장에서 네 교회가 등장하고 3장에서 세 교회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 메시지들은 요한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었던 실제 일곱 교회들에게 전달된 메시지였다 그랬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존했던 지역 교회들이었습니다. 주로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죠. 거기에 1장 4절에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여기서는 소아시아를 말한 것이요, 지금 터키 지역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각각 말씀하실 때는 그 전달된 메시지 안에는 대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 그 시대에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지역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안에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 또 중세교회의 특징, 마지막 교회의 특징,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 이 일곱 교회들은 각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교회들이다. 그 수가 일곱인 것을 통해 일곱 교회들은 교회 역사 기간을 정의한다. 이 사실은 교회 역사가 완성되고 나서야 온전히 이해된다.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계시가 그 마지막에 왔을 때에 뒤돌아봤더니 아 그런 말씀이셨구나 깨달아지죠.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깨달아지는 때는 언제였는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렸죠. 마음이 뜨거워졌죠. 아,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가 완성되어짐에 따라서 이 교회에 관련된 신비에 관한 내용들은 다 온전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요한은 단지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알 수 있었을 뿐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기록하라고 하니까 기록은 하는 거예요. 기록자 자신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의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록자 요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진리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안팎의 증거들이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을 보고 난 후 요한은 인자에 의해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이 일곱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의 위치를 보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3 아니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이죠. 그런데 이 2장과 3장 일곱 교회가 있는 위치는 두 환상 사이에 끼어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3장 다음에 나오는 4장에서 들림받아 올라간 교회 24장로의 그 환상 그것이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볼까요? 거기에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노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일곱 금초대가 보이더라 그랬죠. 19절 20절에서 이 금초대에 관련된 신비를 보았습니다. 13절에 그 일곱 촛대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팔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옷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이너서클이었죠. 세 명. 그 세 명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자였죠. 그래서 늘 보면은 예수님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가슴에 기대했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가 동일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이죠.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 제대나서 성취하셨죠. 자신의 혼을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어린 양은 승천하셔서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도 계속 기록되는 것은 영광받으시는 어린 양입니다. 죽임 당하였던 어린 양은 부활해서 계속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된 용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 환상을 하나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장로의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4장 보십시오.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이제 3장 마지막까지 라오디케아 시대가 라오디케아 교회가 다 기록이 되었죠. 일곱 교회에 전달된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올라갔죠. 사도 요한은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교회를 예표하는 사도 요한이 하늘로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유기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밑의 상황은 바로 2000년 이후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 휴거가 돼서 올라갔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죠. 그리스도의 날이요 그것이. 그러니까 동시에 그 기간 내 일어나는 밑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적그리스도의 날들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날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쌌더라. 머리에 썼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 24 장로의 환상이 있습니다. 교재 보십시오. 4장은 주와 함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환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교회는 휴거되었습니다. 휴거에 대한 기록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후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였느냐. 그러면 이제 4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장 3장의 일곱 교회는 교회사에 대한 개괄이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마지막에 마무리 지어질 것인가 총괄적인 언급이죠. 자, 일곱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적용을 봅니다. 역사적인 적용, 영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을 말하는 거죠. 자, 역사적인 적용을 봅니다. 일곱 교회는 요한의 때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문자적인 지역 교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AD 90년대에 기록이 되었는데 AD 90년에 실제로 있었던 지역 교회들, 그 지역 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교리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어떤 행위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기록된 내용들은 실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지금 우리들이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교리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존재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두 번째, 영적인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신비에 해당되는 내용과 가장 가까운 내용이죠. 각 교회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떤 기간을 대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AD 33년에 교회가 시작되어서 거의 1세기 동안에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교회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 에베소 교회를 하나의 신비의 형태로 기록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때의 그 초기 교회 시대, 사도 교회들이죠. 사도 교회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곱 교회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사도 교회입니다. AD 33년에서 90년까지. 두 번째는 이제 스모나 교회인데 이제 순교하는 교회죠. 90년에서 325년까지. 퍼가모 교회는 이제 제국 교회입니다. 325년에서 500년까지. 두아티라 교회는 중세 교회. 암흑시대라고 불려지죠. AD 500년에서 1000년까지. 4대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 AD 1000년에서 1500년. 필라델피아 교회는 개혁과 부흥의 교회입니다. 1500년에서 1900년에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종교개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죠.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는 배교한 교회입니다. AD 190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휴거 때까지. 세 번째로 교리적인 적용.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심이 들리자마자 이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그 유기체인 교회는 이제 올라가죠. 그럼 이 밑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는 역사는 중단이 되어집니다. 은혜의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 행위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되어지는 그 경륜이죠. 그때의 지역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적용시켜버리면 그것은 비성경적 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 적용은 대환란 때의 지역교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한번 몇 구절만 보죠. 2장 11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굳이 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죠. 그것은 구원 받을 때 이미 보장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 받자마자 하늘나라의 유업이 보장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대환란 그 시대에 그 성도들은 반드시 이겨야만 둘째 사망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20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늘의 유업이 있고 하나는 천년왕국의 유업이 있죠. 행위는 모두 천년왕국의 유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의 유업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늘의 유업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게 이미 예약된 거예요. 최소한 세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예약되어 있죠. 처소가 예약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예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어떻게 돼요? 행위가 유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무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장 5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와 싸워서 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인가? 그런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때 그랬었고요. 구약시대 때 그랬었고, 또, 이 대환란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666 표를 받았다. 그러면, 3장 5절에 의해서 생명의 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설명 보십시오. 교회는 3장 끝에서 이 땅에서 사라져 19장에서 주와 함께 다시 나타날 때까지 4장부터 19장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19장은 무엇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죠. 이 일곱 교회들에 주어진 메시지에 관한 해석은 초대교회에서는 감춰져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어있죠. 각 시대의 특징을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에베소에 해당되어지는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스머나에 해당되어지는 교회 이름이 있죠. 라오디케아에 관련된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라오디케아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시민이 왕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왕이고 다수가 왕이고 그 다수의 결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각각의 교회사와 비교되어 설명된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시간 되는 데까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 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초대 사도 교회를 묘사하고 있죠. AD 33년에서 90년까지인데 교회사에서는 200년까지로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이 세웠죠. 이 사도들이 죽으면서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 교부들이 그 맥을 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교부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벗어나지 못한 누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철학이었습니다. 전통이었어요. 특히 그때는 이제 헬라 철학이었죠. 그 헬라 철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룩이 하나씩 하나씩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이방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와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철학이고요. 그것을 좋은 말로 종교 철학이라고 그 말하기도 해요. 고상해 보이죠? 성경에서는 얼마나 강력하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철학과 교회의 전통, 그것은 가장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칭찬과 있고 책망이 있죠. 조금 전에 살펴봤을 때에 이 소아시아에 문자적으로 존재했었던 이 부분들을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거의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요.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구나. 그 칭찬하시는 내용은 그대로 지켜서 나가고요. 책망하시는 내용은 교정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한 번 결정했다고 해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울을 봐야 되죠.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서 깨끗한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요. 잘못된 부분들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때에 이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어요. 그것이 제일 먼저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임에 의해서만 형성이 돼요.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듣고 깨닫는 그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씨가 심겨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얼마만큼 부지런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계속 앉아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부지런히 움직였죠. 수고하는 교회였고 인내하는 교회였고 땀 흘리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무조건 용납해야 칭찬한다. 무엇을 용납하지 않은 것인가? 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죄를 용납하지 않았고 불의를, 비진리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는데 주변에 비진리를 발견을 했는데 그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알고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방치하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세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죠.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냈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된 성별. 자신이 성별했다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삶을 봤더니 아니에요.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가짜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이 틀렸다고 전해준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게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 상태니까. 근데 문제는 고백한다는 데 있죠. 사람들을 오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소경인데 다른 소경들도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목사가 설교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지 않아요. 그것이 칭찬거리. 정말로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가?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문맥 전체에서 그런 의도를 말한 바인 것인가? 그것을 찾아낸 교회였어요. 그 가운데서 목사가 설교자가 성경적인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교양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았고 모든 것을 입증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명령에 성경의 권면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교회였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였었죠. 그러니까 가짜들이 이 강단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성도들의 교제권 안에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말씀으로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시작되어진 그런 교회였을지라도 이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차지해버려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서운하느냐, 얼마만큼 차별하는 것이냐, 서운함이 따르고 그 부분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잘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예,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들 가운데 첫 번째였습니다. 사도직의 계승에 의해서 사도들로부터 안수받음으로 인해서 이 직분을 맡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캐도릭이었죠. 그 사도가 사도직이 계속 계승된다고 가려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었으면은요, 그 사도의 표적은 그치는 거예요. 그 끝난 것이라. 사도직을 절대로 베드로부터 그 받았다고 그 주장하는 그 거짓말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아, 베드로의 그 사도직을 이양 받았다고 한다면, 전수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입증해내야 돼요.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아야 돼요.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안수하면 100% 회복이 돼야 돼요. 사도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을 전수 받았다고 한다면 그 표적이 있어야 따라야 되지. 그 표적은 없으면서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교회가 인정하는 사도직 계승이다. 그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것을 드러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했습니다. 또 이 교회는 이 가짜 사도들을 분별해내었고 시험했고 가짜로 판명이 됐다고 한다면 성별했어요.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칭찬받는 그 내용도 그 위대한 내용이었지만은요, 이 책망받는 내용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아주 심한 책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에요. 이 첫사랑을 저버린 것만을 제외하고서는요, 외형적인 형태는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사랑했던 그때의 행위나 시간이 지나서 첫사랑을 저버린 그 상태에서의 행위나 행위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절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이니까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 책망
받은 내용이 아닌 것들, 정통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책망받지는 않았어요. 정통교회였습니다. 교리에 있어서 정통이 아니다, 책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총열처럼 고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신학에 있어서 그랬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은 뜨거움인데, 열정인데, 무엇보다도 차디차요. 냉랭하다.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경고의 대상으로 보았던 바리새인이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영적 바리새인들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규율 가운데, 규칙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버리면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나.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해버린다. 한 번 모임에 빠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고 본인도 그렇게 자책감을 확 갖는다. 그러나 그 내용에 보면은 차디찬 얼음장이 되는 것이죠. 모임이 형식적이 되고 외형만 갖추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없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들이 적용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울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이냐? 라카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만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욕심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욕망을 실현하기에 좋은 도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종교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말, 경배라고 하는 말, 드림이라고 하는 말, 섬김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취임된 요한처럼 점점 자신은 뒤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간곳 없고 사람만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고도의 계략으로 써버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두 번째는요, 그것이 첫 번째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에 감정이 좋고 뜻이 맞고 가치관이 같고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첫 출발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가 헌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얼마만큼 헌신하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벌레가 되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지옥에 대신 다녀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후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는 것이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분께 헌신을 해드려야 되죠. 그것이 좋은 친구 관계입니다. 좋은 부부 관계이고 좋은 부자 관계이고 좋은 성도 간의 교제 관계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열정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남았는데 남은 부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